주택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. 지붕은 건물 앞으로 쓰러졌고 부서진 콘크리트들이 집터에 나뒹굽니다. 대문과 샤시, 방문 등도 곳곳에 널려 있고 전기줄까지 걸려 있습니다. 영도구 봉래동의 한 2층 주택이 붕괴된 건 지난 22일 오후 6시쯤. 사고 충격으로 옆 건물 일부가 붕괴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. 무너진 주택은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된 노후 건물로 확인됐습니다.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수색견을 동원해 인명수색에 나섰지만 다행히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 옆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. 주택 바로 뒤 옹벽에 연결된 파이프는 흘러나오는 물을 배수구로 연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겁니다. 또 계단 옆 옹벽에서도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옵니다. 인근 주민들은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다 물이 흘려요. 다. 다 물줄기가 다 내려오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여기서도 내려오고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이제 집을 타고 이쪽 라인이 다 그래요. 더욱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변 대부분은 빈집입니다. 당연히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. 집이 비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. 사람이 살면은 보수 수리라도 하고 공사도 할 텐데 그게 아마 안 돼가지고. 지자체에서는 폐공가 주인에게 빈집 관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현재 영도구의 폐공가는 4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이게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차근차근 확인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관에서 뭐 다 어떻게 하기. 영도구는 전문가와 함께 붕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.